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시간 23일이죠. 낮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5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발 가운데 4발은 러시아군 대공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격추됐고 나머지 한 발은 공중에서 터졌는데 집속탄 탄두가 폭발하는 바람에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이죠. 기자들과 만나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5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 중 어린이 5명이 중태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크림반도 현지 정부 당국의 이론은 휴일을 맞아서 많은 주민이 찾은 세바스토폴 북쪽이 해변인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정오께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이 개발한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 이걸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죠. 이 미사일은 떨어지면 그 안에 탄두 하나에 수류탄급 900발의 자탄이 확 뿌려질 수 있어서 축구장 서너 개 정도 면적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화편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강철비라고도 부르죠. 우크라이나가 제공받은 신형 에이테크스는 사거리 300m로 대략 헤르손주에서 쏘면 크림반도는 원하는 곳곳은 무난히 때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말로는 에이테크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미국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첩보 위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 좌표를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바스토폴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노렸다라는 주장이죠. 공격의 1차적인 책임은 그래서 무기를 공급한 미국에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예상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싱크탱크죠. 군사정치분석국 뭐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가 니콜라이 코스티키는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시설을 공격 목표로 했더라도 미사일이 고의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도록 했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격추시키려고 하면은 민간인 피해를 입을까봐 격추시킬 수 없다는, 그러니까 미사일이 민간인 밀집 지역을 고의적으로 통과하게 해서 격추시키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상당히 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에이테크스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그 이래로 미국에 줄기차게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해 왔죠. 그런데 은밀히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간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무기는 위험한 집속탄을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되 방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하면서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죠. 그리고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GMLRS 이런 미국산 무기를 줬는데요. 이걸로는 공격을 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테크스는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만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크림반도는 본래 우크라이나 영토죠.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본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제연합 역시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대한 공격이니까
러시아 본토라고는 할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점령당한 크림반도 탈환 목표가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헤르손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르강 이남 지역인 남부전선으로 병력과 군수품을 보급하려면 크림반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죠. 따라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사령부인 세바스토폴도 크림반도 남부에 주둔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케리치 대교를 통해서 아조우해 항구, 베르디안스크, 마리우폴, 또 도네츠크 그 선을 잇는 남부 회랑의 보급로도 바로 크림반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도 전략적 요충이라는 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죠. 푸틴 대통령은 2014년 이곳을 강제 병합할 때 푸틴의 자존심, 뭐 거룩한 땅, 성지 뭐 이런 표현으로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크림반도에 대해서요. 크림반도가 고립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크스 공격은 게임 체인저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크림반도를 타격할 것이고 또 심각한 사상자를 내고 있음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때려도 러시아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의하면 월요일 현지 시간 24일이죠. 우크라이나군이 다수의 MGM-140 에이테크스로 크림반도 비티노에 있는 러시아 NIP-16, 즉 우주추적용 통신센터입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죠.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위성 모니터링 및 제어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